오늘은 수심이 불필요하게 큰 소재를 반현회로 개작해 봅니다. 수심으로 올라가는 소슴새가 직선으로 뻗어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하여 과감히 수심을 제거하고 낙석과 벼락을 맞아 고사한 뼈줄기로 연출합니다. 기존 우측 일지만 활용해서 다시 수형을 구상합니다. 수심부가 제거됨에 따라 기존 목대에서 불필요하게 넓은 물관을 제거합니다. 형성층을 최소한의 면적으로 줄여 나갑니다. 더욱 고태나는 고목처럼 연출합니다. 조각도와 커터칼날을 활용해서 깨끗하게 물관을 벗기고 뼈줄기로 조각합니다. 금방 벗겨낸 생목대는 한 겹씩 목질을 벗겨야 더욱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뼈줄기가 됩니다. 러프한 작업이 끝났습니다. 가지는 철사 대강 걸기를 통해 윤곽을 잡았습니다. 전면으로 숙이고 우측으로 살짝 기울이는 정면 각도를 채택합니다. 전체적인 비례를 조정하는 중요한 단계가 끝났습니다. 마저 뼈줄기를 조각합니다. 사포를 사용해서 거친 칼자국이 있는 부분을 천천히 갈아줍니다. 목대 흐름과 순행하도록 결을 넣고 음영을 만들기 위해 볼륨감을 조절합니다. 천천히 풍화된 것처럼 세월감을 연출하기 위해 조각합니다. 목질이 알아서 갈라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기에 불필요하게 많은 결을 내지 않습니다. 예리한 날을 세울수록 좋습니다. 나무가 더커 보이고 축소미가 강조되기 때문에 사리는 예리한 것이 좋습니다. 이제 유황합제를 발라줍니다. 빠른 부식을 예방하고 오랜 풍화를 거친 후 생성되는 백골의 모습을 보다 빠르게 유도해줍니다. 가지 단을 섬세하게 교정합니다. 크게 두 단인데 아랫단은 다시 분할해서 중간에 참을 둡니다. 공간적 여운이 맴도는 부분입니다. 분갈이를 하고 새로운 정면 각도를 적용해서 감상분에 심었습니다. 기암 절벽 벼랑에서 자생하는 향나무 수형, 즉 반현회라서 화분은 무게감 있고 듬직한 것을 골라줍니다. 정방 자사분입니다. 하늘로 뻗은 뼈가지 두 개가 서로 리듬을 주고받으면서 절벽 아래로 흐릅니다. 수형의 흐름이 귀결되는 부분입니다. 불필요하게 큰 수심을 갖고 있는 소재의 일지를 활용해서 크기를 축소하고 벼랑 수형으로 다듬는 가장 기본적인 향나무 개작이었습니다. 목대가 더욱 굵어 보이고 제거한 수심 목대를 활용하여 뼈줄기와 뼈가지를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벼랑 수형은 기암절벽의 아찔함이 연상되고 낙석과 강풍에서 오랜 시간 버틴 강인한 생명력을 연출하기 좋습니다. 울릉도 향나무 자생지를 연상하며 수형을 다듬는 손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역행과 순행, 진출과 후퇴, 상승과 하강의 선율을 물관과 뼈줄기,
가지 단에 담백하게 담아봅니다. 향나무의 생장 생리가 반영된 수형으로 마감했습니다. 고령목의 자생지 적응을 위한 외형 축소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